때는 초코페롤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참기름을 이렇게 먹죠. 네. 네. 자, 아주 뚝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우유 좀 넣고요. 아, 선생님 요리하시는 거 보면 진짜 예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능숙하게 금방 참. 어떤 음식이 든지 휘딱해야 맛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도가니찜 같은 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좀 미리 해 두시면서 요런 그 오이무침 같은 건 네, 금방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요. 정말 먹는 사람 즐겁게 먹을 수 있죠. 아주 정갈하게 또 담아주네요. 이렇게 한 접시 주면 아주 도가니찜의 맛 곁들이는 반찬으로 가는데 네. 여기다 저는 오늘 오이 위에 잣을 조금 다졌어요. 잣을 네. 자, 이렇게 좀 다져서 이렇게 좀 올려놓죠. 아, 좀 멋집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네, 이제 요거는 제가 또 하나 만들 게 남았는데 도가니찜을 찍어 드실 초간장을 만들 초간장, 거예요. 초간장. 네. 초간장. 자, 여기다가 간장 좀 이렇게 넣으시고요. 간장요. 네. 식초 이렇게 좀 넣으시고 조금 슴슴한 게 좋으시면 식초만큼의 물을 좀 넣으셔도 좋아요. 1대1대1로. 네. 네, 이렇게 물을 조금 여기다가 넣으셔서 뭐 다시마 육수나 이런 게 있어도 좋죠. 여기다 좀 놓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겨자를 아무래도 이제 몸에 지방이 쌓이는 걸 좀 줄이려면 그렇죠, 겨자를 이렇게 드시면 좋죠. 그래서 겨자를 저는 좀 개운하게 넉넉히 넣겠습니다. 도가니찜에서도 넣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양이 많은데 네, 그냥 갈게요. 네. 너무 많다. 자, 이렇게 종지에다 담아 놓으시고요. 네. 여기 위에다가 잣가루를 좀 넉넉히 얹죠. 아, 근데 그 겨자의 매콤한 맛이 네. 잣가루하고 어우러지면 또 좀 순화되죠. 그렇군요. 네. 네. 요리한 또 자, 지방기도 좀 이렇게 빼면서 네. 거기다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네.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도가니를 한번 자, 떠볼까요? 자. 따끈하게 좀 아직 끓어서 네. 아주 맛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 드시고. 환상입니다, 환상. 아, 정말 든든하게 진짜. 요때 딱 먹으면 좋은 1년 건강을 책임질. 그렇죠. 뼈도 좀 이렇게 넣어서 뼈도 하나 얼른 건져다 드시고. 그럼요. 네. 그 근육이 다 살에 붙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사태 같은 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 계절에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보양식이죠. 아주 그리고 국물이 진한 느낌 네. 나고 또 그 스지라는 고 부위가 네. 아주 부드러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네. 대추는 넣고 끓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고명으로만 네, 얹자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추 좀 같이 이렇게 놨습니다 정말 마무리하고 나니까 네. 더 작품 같아 보이네요 네. 네. 자,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도가니 찜 그리고 금방 만들어 본 오이 약고추장 볶음 네. 두 가지 요리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도가니찜과 오이 고추장 볶음을 복습해 볼까요? 도가니찜은 먼저 도가니를 밀가루로 문질러 씻은 다음 물에 담가 핏물을 빼줍니다. 스지는 굵은 소금으로 주물러가며 씻은 다음 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세요. 끓는 물에 핏물을 뺀 스지를 넣고 익히다가 핏물을 뺀 도가니를 넣고 3-4시간 정도 익혀 기름기를 걷어낸 후 삶은 밤과 은행을 넣고 뚜껑을 닫아 끓여줍니다. 여기에 연겨자, 소금,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춧가루를 넣어 그릇에 담고 채 썬 대추를 얹은 다음 초간장을 곁들이면 도가니찜 완성! 오이 고추장 볶음은 먼저 오이를 4-5cm 정도 길이로 썰어 4등분합니다. 밝은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고추기름,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붓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설탕을 넣고 볶다가 핫소스를 넣고 볶아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밝은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참기름, 다진 마늘, 간장을 넣고 볶다가 준비한 오이와 양념을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볶은 다음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그릇에 담고 잣가루를 뿌려주면 오이 고추장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도가니찜과 오이 고추장 볶음으로 든든하고 맛있는 우리 집 건강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이맘때면 꼭 해먹어야 되는 1년 건강을 위한 도가니찜. 네. 그리고 아주 곁들여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오이 고추장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꼭 뭐 3월에서 6월 사이 꼭 드신다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네. 꼭 도가니찜을 해서 온 가족이 싹 나눠 먹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요 다리하고 요 촛 밑에 네. 네, 불이 있고요. 아, 요 저 접시까지 다 쓴 네. 것이라면서요? 네, 제가 미국에서 들고 왔어요. 아, 너무 네. 아주 따뜻하게 네. 먹는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준비가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쓰시죠? 아, 네, 그거 쓰시죠. 네. 물도 좀 떠서 드시고. 네. 자, 이거 국물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진하고 네. 간도 딱 너무너무 좋고요. 이야, 야, 이 국물 진짜 이런 걸 진국이라고 네. 하는군요. 겨자가 들어서 조금 개운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네. 이렇게 깔끔한 네. 맛이 나는군요. 네. 아, 너무 맛있어. 자, 그렇다면 요 스시를 찍어 먹어요. 간장을 조금 네, 거기다 찍어서.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소한 맛이요. 꼭 그 저 양대창 그 네, 구워 네, 먹으면 네. 그 구이 맛이 나요. 약간 쫀득한 맛도 있고. 쫀득쫀득하면서 네. 오, 오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세상에 아유 아니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겠네요. 네 국물 다 먹을 수 있고요. 마지막 남은 국물에다가 저는 고춧가루 좀 넣고 다시 김치 좀 쓸어 넣고 해서 한 번 더 우르르 끓여 먹죠. 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자 토마토하고 야 너무 예뻐요.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지 않죠? 짜지 않고요. 네. 너무 맵지도 않아요. 아주 끝맛은 매콤하면서도 아주 오이의 시원한 아삭한 맛하고 토마토의 아주 달달하면서 상큼한 맛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이걸 누가 야 이거 말씀대로 야코주장 양을 줄이고 토마토를 네. 많이 하면 아이들은 정말 맛있게 먹죠. 샐러드 네. 집어먹듯이 막 집어먹을 네. 것 같아요. 아 저기 뭐야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네. 허명이 아닙니다. 아, 아니요. 네, 정말 네. 맛있는 요리를 네. 만들어내신 이혜정 선생님과 내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워요. 네. 그렇죠? 네. 자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국민생선 고등어와 국민채소 배추가 만났다.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등어 배추조림과 놓치고 싶지 않은 아삭함. 숙주나물에 두반장 소스에 매콤함을 더한 숙주 두반장 볶음. 많이 기대해주세요.